안녕하세요, 우드캠입니다. 오늘은 4-in-1 하나의 제품으로 작업대, 우마 작업 발판, 이동 대차, 작업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UDT 다용도 작업대를 준비했습니다. 미쳤네. 접이식으로 휴대 보관이 편리하고요. 잠금 핀을 잡아 당기면서 올리면 다리가 펴지고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펴주셔야 됩니다. 우마 작업 발판 완성. 670x1180, 높이는 475의 작업 발판이 완성되었고요. 밟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짱짱하죠. 현장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높이일 때 이런 낮은 발판이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다리에 있는 스프링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면 다리가 길어지고요. 4개 다리 길이를 늘려주면 다리를 다 폈을 때 높이 775, 다용도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상판 측면 래치 4개를 열어주면 상판을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상판 래치 4개를 잠궈서 상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상판에 작업도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치수 표시도 다 되어 있고요. 상판은 멜라민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철판이 붙어 있어서 간단한 칼 재단 작업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해보니까 다리가 길어지면서 작업 발판 높이일 때보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고요.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형톱 재단도 가능하고요. 깔끔하죠? 타공 작업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리에 있는 스프링 버튼을 눌러주면 다리를 접을 수 있고요. 다리 지지대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면 완벽히 다리를 접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접었을 때 사이즈 125에 470, 950. 상당히 작죠?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무게는 15kg. 간편하죠?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다 접었을 때 이동 대차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길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작업하는 작업 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UDT 4-in-1 다용도 작업대, 가격은 15만원. 사용해보니까 접어서 보관하기도 좋고 휴대성도 좋고요. 애매한 높이일 때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현장 작업대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 이동 대차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인테리어 현장의 고충과 니즈를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만든 건지 아주 영리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업 발판, 이동 대차, 작업대 힘들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UDT 4-in-1 다용도 작업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